자, 우리 곽부지점장님. 네. 아, 어떻게? 오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랬잖아, 11월 달에. 아니, 아니 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그러니까 떨어졌다. 내가 뭐 저기 곽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더 문제지. 아, 희망 고문이 아니고 이제 희망 고문에서 희망자 빼고 고문만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얘기 좀 해봅시다. 아, 한 1% 정도. 1%. 네, 다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1% 정도 빠졌고. 네. 그냥 주식시장만 빠진 게 아니고 이제 위험자산 회피가 확연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 뭐 고점이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드디어 나온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낙폭이 좀 심대하게 터진다. 그럼 또 반대로 달래주겠죠. 누가요? 연준이? 뭐, 트럼프가. 트럼프가. 네, 연준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스탠스를 취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미 한 번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한 3, 4% 이상 주가 빠져주면 그때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겠죠. 할 거다. 곧 임박해 있다. 네. 그쪽이 더 원하고 있다. 아, 중국화. 네. 그럼 또 시장에서 또 약간 반응이 또 살짝 네, 올라가고. 네,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오늘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했던 D-Day는 15일이잖아요. 추가 관세를 붙이는 그 15일 안에 네. 게임이 끝날 것이다. 이 고통의 그 희망 고문이 일정 수준 뭐 스몰딜이든 뭐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시종일관 해왔었는데 네.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역시 그 거래의 달인이다 이런 생각. 대통령이라기보다도 이 달인 쪽으로 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대선 이후로 밀어도 된다라고까지 아주 세게 쭉 밀었습니다. 그 타결 시점에 대해서. 그래서 타결에 대한 희망을 확 날려버렸어요. 발로 차버렸죠.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덕분에 채권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두 자릿수 때. 십몇 BP.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강세를 굉장히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어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크게 충격을 먹었다가 우리는 이미 상처를 많이 누더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보니까 아, 이 정도 많이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네. 슬금슬금 조금 올리는 뭐 이런 정도 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언제 봄날은 오느냐 뭐 이런 상황들이 작년 12월하고 똑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작년 12월도 심각했지. 미국은 안 그런데 한국은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지수 차이도 없어요. 작년 대비 지금 0. 몇 프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아, 그럼 이럴 때는 네. 혹시 네. 이제 초보 혹은 뭐 이렇게 아주 저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약간 저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차라리 어떤 정신 건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편합니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반대로 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하고 싶은 거에 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패가 망신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뇌는 실패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라. 뇌와 거꾸로 포지셔닝을 잡아라. 네. 너무 속보 하나 떴네. 미상무장과 차관세 배제 안에 25% 고율 관세 압박. 요즘 일부러서 많이 나온다. 아, 미국 상무장관이 또 그런 얘기했습니까? 또 우리 속보 떴죠. 네, 어쨌든 아.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대전 이후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계속해서 교육량 전체를 죽인다면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혼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톤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거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이어지고 한다면 빨리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뭐 한국은 계속 그렇게 어렵고요. 근데 네. 사실은 한국은 어려운데 한국의 돌파구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그 기업들 중에 로쿠라는 기업이 있어요. 로쿠. 네. 네. 로쿠가 뭐예요? 그 일본어 좀 하세요. 일본어 1, 2, 3, 4. 아, 산시 로쿠? 네, 로쿠. 그 네. 로쿠예요. 네. 그 로쿠인데 네. 그게 뭐냐면은 셋탑박스 쉽게 얘기하면 셋탑박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 보면서 아, 이제 미국의 미디어 시장도 한국도 이제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야, 이제 공중파 방송들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셋탑박스를 가지고 네.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는데 이 회사가 최근 1년 반 동안 한 5배 올랐어요, 주가가. 1년 반 동안? 네, 5배 올랐어요. 왜요? 아, 이게 많이 팔리는 거죠. OTT 때문에? 그렇죠. 네.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뭐라 할까 사이버 디지털화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굉장히 빠르게 이 휴대폰 나온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형되고 있는 거죠. 사업의 구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쪽 측면에서 우리가 잘 풀릴 수는 있어요. 분명히. 네. 이 여건에서 디스플레이 1등이고 메모리 쪽도 좋고 하니까 잘 풀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인텔이 저렇게 못 해주니까 반도체 쪽만 풀렸으면 그래도 총액 기준으로는 괜찮을 거라는 거죠. EPS 총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성장률 이런 네. 것만 나오면 괜찮네 하고 그냥 투자하면서 다른 것들도 덩달아서 조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안 풀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이 뭐 언제 풀릴 것이냐. 수출이 증가로 바뀌면 최소한 전분기 대비 증가 전월 대비 증가로 바뀌어주고 연타로 이게 연속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성을 조금만 보여주면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많이 안 팔 것 같아요. 네. 국내 수급은 어차피 없으니까 네. 한국 수급 외국 수급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출 동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풀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조금 있다가 그러면 돌파구는 마지막 작은 돌파구는 하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네. 미국 시장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 로쿠 얘기는 그래서 뭐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로쿠가 오늘도 6%나 올랐어요. 기업들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계속 이제 아주 스틱형 셋톱박스를 내놔요. 일본 회사는 아니요? 아니요, 그 앤서니 뭐 어쩌고 저쩌고요 사장 이름이. 아 그러면 그 네. 셋톱박스라는 게 그냥 USB 같이 생긴 이런 거 스틱 하나 갖고 그런 것도 있고 네모난 네. 그 것도 있고요. 네, 조그만 스몰 셀 같이 생긴. 그래서 그걸 갖고 세트박스. 있으면 뭐 넷플릭스니 뭐 디즈니 이런 걸 다 유튜브니 네. 막 볼 수 있게 만들어준. 네네네 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어폰으로 연결돼도 이어폰으로 뭐 음성 지원도 하고 아. 그 이어폰에서 그 이렇게 뭐야 JBL 뭐 이어폰도 끼워가지고. 이어폰이래다 리모컨에서 네네. 그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건 골라가지고 보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거래상 이름에 올라와 로쿠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야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네. 한 2011년 정도에 창업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9세대 나왔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도 얘네들이 이제 애플처럼 매년 9월달에 출시를 해. 매년 이거 신제품을 신세대 지금 9세대까지 나왔고 그들이 그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들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뺏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셋톱박스라고 딱 그렇죠. 정리해주네요. 스트리밍 셋톱박스 박런트 분이 착함 된 예, 그겁니다. 예. 스트리밍 셋톱박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그 미디어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셋톱박스를 과연 누가 납품을 해줄까 부품을 봤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네. 한국에 뭐 그렇게 그 뭐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대단히 신기술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구글에서도 옛날에 다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구죠? 아마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얘네가 지금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가 거기한테 스트리밍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제일 많이 빠지면서 1.01% 빠지면서 27,502.81포인트 기록했고요. 네. S&P는 0.66%가 빠지면서 3,093.20 나스닥은 0.55% 빠진 8,520.44 러셀 2000은 0.41% 빠진 1,602.50입니다. 유럽 은 좀 많이 빠졌어요. 영국은 1.75%나 빠졌고 프랑스도 1% 빠지면서 그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전일 대비 소폭 약세, 유로 소폭 강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달러 원과 위안화는 상당폭 약세. 아. 네, 1189원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7.06까지 왔습니다. 어제 7.03이었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예, 예, 예. 뭐 공 뭐 두 자릿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괴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환율만 봐서는 뭐 뭐 이 정도는 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네네. 과연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 싶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낙담을 했고 그러면 아시아 증시 초반에는 분명히 크게 타격을 미칠 텐데 전문가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 럽키 라는 MUFG 수석 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나보다 더 합의를 원한다는 말로 시작할 경우 무역 관련 발언을 내놓는 것은 그냥 저스트 협상 전략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트럼프의 말톤을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거야. 그 나라가 더 원한다라고 얘기를 앞단에 달면 네. 그냥 협상용 코멘트다. 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번 것도 그냥 엄포용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보장 전혀 없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이제 트럼프 말 톤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시작하기 분석가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말 억구를 뭘 쓰느냐 네. 재밌는 상황인데 다시 이제 지표들로 넘어가면 미국 그 금리물이 굉장히 그 셌어요. 10년물은 11.9bp나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2년물은 7.2bp 빠졌고 네. 30년물은 11.9bp 이것도 9bp 엄청나게 많이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한국물은 계속 금리가 강세인데 이게 지금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좀 다른 상황들을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채권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른다면 좀 한국 시장 무언가에 이런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그리고 그 종목별로 보면 이제 역시나 중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테크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협상 기한 인터뷰 자리에서 협상 기한이 있느냐 했더니 데드라인이 있느냐 했더니 뭐 그런 거 없다 얘기를 했고 상부부 로스 장관도 무역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미룬다면 중국의 대미 압박 역량이 저하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만약에 여기서 흐트러뜨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흐트러뜨려서 주식 시장은 뭉갠다 또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여지껏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네. 하여튼 증시가 5% 정도 내외의 하락을 보면 반드시 마사지 해줍니다. 또 반대의 마사지를 해줘요. 트럼프가 네, 계속 그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고점이었으니까 거친 언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주 슬금슬금슬금 오르면서 빠지지 않도록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닌가 할 정도로 뭔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미중 네. 무역 관련으로 네. 무역을 터트리면 분위기가 쌓여진다는 걸 아니까 네. 이걸로 계속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밟으면서 속도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진다. 예. 그건 우리 저 김프로님이 네. 작년 겨울에 또 예상하신 그림 아니었습니까? 네. 트럼프가 계속 마사지하면서 네. 증시. 근데 나는 오늘 이제 블룸버그 아침에 딱 키자마자 이게 네. 헤드라인에 떠 있는 걸 기사를 보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찾고 있는데 나는 미국 주식 시장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트럼프가 나는 고용을 본다. 그건 뭐냐면 야 내가 주가에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 내가 뭐 대통령 되려고 주가 뭐 이렇게 바치고 뭐 그럴 것 같니? 사실 그게 바친다는 뜻이잖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곽 부장 얘기가 맞는 게 좀 썰렁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과열되면 별로 안 좋은 거야. 아, 지금 뭐 내년 11월까지 쭉 이렇게 우상향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거품이 생겨가지고 쭉 우향하면 좋다가 많은 거 아니야 자기가. 약간 관리 모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대신 그렇다고 또 폭락해버리면 에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미국 백악관 돌아가면 또 트위터 좀 날리겠지. 네. 네? 아니야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또 다시 네. 달래줄 겁니다. 지금까지 패턴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시장이 그거를 알고 대응을 해준다면 좋겠는데 네. 약간 시장은 뭐라 그럴까 조울증환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쉽게 격해지거나 쉽게 네, 침울해지는 네. 상황이 항상 오기 때문에 아 그것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잘 노리고 하고 있어서 이런 정도 뉴스 당하면 시장이 뭐 이렇게 침울해질 가능성이 높죠. 네, 이미 지금 미국 시장 그런 거고 네.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반적인 시장 상승은 한국의 수출이 반등하는 그 시점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 거냐 살아있는 업종과 산업만 하자라는 네.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올해 누누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빠져요. 또 전년 대비 뭐 빠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좋긴 좋은데 뭐 내년에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무역 분쟁 막 이렇게 나고 하면 심리가 안 좋으면 자동차 같은 큰 내구재는 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안 바꿀 수 없는 내구재 무조건 써야 되는 내구재만 좋습니다. 뭐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스마트폰 출시 대수를 3.11억대, 3억 1,100만 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대세요? 올해 3억 대 될 것 같습니다. 아. 3억 대 될 것 같고 전년도에 3억 대가 안 됐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웨이도 자기도 3억 대를 목표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다 또 추가되는 뉴스가 뭐냐면 이거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애플도 1년에 한 번 출시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출시할 거다. 아니 오늘 속보에 보니까 애플이 네. 5G 폰을 4종을 낸다는데 네. 내년에 어... 그 떴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세 개 봤죠, 세 개. 네, 네. 그 아이폰 12, 그 다음에 프로, 네. 프로, 그죠? 프로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네. 종이 나왔는데 이제 싼 모델. SE. 예, SE가 SE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 나눠내는 거예요. 얘네가 9월 달에 출시를 하니까 네. 다 4, 4분기에 몽땅 이렇게 아,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3월에 아마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상반기에 아. 하나를 내는 그리고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 아, 그러니까 막 그냥 애플도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애플의 전략이 아주 기가 막혀요. 고급화로 쫙 나간 다음에 네. 중국 시장 중국 애들하고 우리는 급이 다른 핸드폰이야라고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브랜드 가치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 시장도 잡아먹겠어 하고 지금 좀 내겠다는 거죠. 가고. 예, 저가를 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SE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국 업체들한테 아주 좋죠. 네. 아, SE 우리나라 부품 뭐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납품처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아, 부품. 네. 부품. 부품. 뭐 삼성 SDC부터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딱 여기 나오네. 네. 밸류 시커 한님 삼성 디스플레이 Y 옥타만 잘 나가네요. 딱 나오네. 아, 그거는 Y 그 SE는 Y 옥타 당연히 안 쓸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Y 옥타 안 쓸 거예요. Y 옥타는 에, 저기 프로 프로에만 프로. 쓰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SE를 제일 큰 관심은 LCD를 쓸 거니 OLED를 쓸 거니 이게 지금 관심이죠. OLED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OLED 좀 써줬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선 좀 써라. 어? 좀 제발 좀 써라. 뭐 이런 예. 그 가격이 안 떨어지나 그러면 그렇죠. OLED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예. 가격을 뭐 지금 $500 내외 뭐 그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CD 갑니다. 그럴 것 같죠? 네. 네, LCD 갈 것 같아요. 제가 봐기 화면 자체가 한 4.2인치 뭐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견 분분하더라고요. 화면도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올 텐데. 크게는 안 나올 거로 네. 옛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근데 아이폰 8을 따라가는 모델일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아이폰 8. 8. 아. 네. 근데 조금 더 크죠. 근데 그것도 작기는 작은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역시나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좀 좋았고 내년에도 화웨이가 저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밸류체인은 살아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유 아 이제 지겨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쪽 분야밖에 지금 살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인텔의 공급 소식이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좋아진다면 뭐 반도체도 좋아지겠고 그다음에 수출이 좋아 전반적으로 수출이 전 지금 EPS 내년도 예상치는 올해 90조 내외인데 네. 지금 100조를 좀 넘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죠. 지금 예상이 뭐 반도체 안 팔리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는 올해보다 좀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인텔이 자꾸 지연을 해주면 답답합니다. 네. 네. 자 인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제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